경상북도 영덕의 강구항. 오늘도 앞바는 어둠을 뚫고 차가운 바다로 나갑니다. 8년째 배니를 하고 있지만 거친 파도를 견디는 게 앞바는 여전히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빠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요. 뱃멀미로 지친 아빠지만 슈퍼맨처럼 금세 힘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물 가득 대게가 올라올 때죠. 우와, 오늘 첫 시작이 좋은데요. 매일 이렇게만 된다면 아빠는 뱃멀미를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답니다. 대게가 올라오면 바로 그물에서 떼어내는데요. 대게가 살아있어서 손 조심해야겠어요. 힘들게 일한 만큼 배 한가득 대게를 싣고 돌아가면 좋겠네요. 대게야, 많이 좀 잡혀주렴. 이건 안기, 알들 잘. 알들들. 방귀. 이거는 방생. 이거 왜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새끼나 애들 치어 알라야 되니까 방귀는 방생해야 돼. 안 그러면 법으로 걸리는 게라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 시작한 뱃일. 아빠는 오늘도 바다 위에서 아침해를 맞이합니다. 그 시각 캄보디아에서는 아침부터 닭울음 소리가 요란합니다. 어머나,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한국에 갈 날이 가까워지면서 체일린과 수지딴은 아빠 선물 살 걱정이 한가득이었다네요. 그래서 의기투합해 이렇게 닭을 잡아 팔기로 한 거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드디어 닭을 막다른 길로 모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체일링이 잡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는 닭. 그런데 바로 그때 체일링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조합, 강아 조합, 무한 조합. 우와, 체일링 드디어 닭을 잡았구나. 잘했다. 닭을 뻔을 좀 안 잡아가요. 난 잡. 저 잡아는 닭 블랙 다이먼드 브롯. 닭미 파이 브롯 받아. 반나절을 꼬박 뛰어다니느라 고생했어. 저 잡만한 왜 땡겨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닭 두 마리를 획득한 자매. 그럼 시장으로 출발해 볼까요? 다리 아픈 소짓다도 씩씩하게 페달을 밟습니다. 아빠 생각만 하면 힘이 나는 거겠죠. 과연 오늘 자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슬슬 바람을 잡아보는 소짓다. 아유, 우리 체일링 장사 정말 잘한다. 그렇게 10분 만에 닭 판매 성공. 시작이 좋은데. 이제 요 한 마리만 더 팔면 될 텐데. 금세 판매 완료. 작전대로 아빠의 선물 살 돈을 마련했습니다. 아침 내내 닭 잡느라 뛰어다닌 보람이 있네요.
아빠가 좋아할 옷을 꼼꼼히 골라보는데요. 정말 아빠한테 잘 어울리겠는걸? 그런데 돈이 부족합니다. 모자란 돈은 애교로 대신하고 신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아빠를 생각하는 너희의 애틋한 마음을 아빠도 잘 알고 계실 거야. 그 시각 아빠는 아직도 바다 위에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시작한 대게잡이가 마무리되고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 이때가 되면 선장님의 특별한 보너스 타임이 열린답니다. 우리에게 그 선원들하고 수분하고 우리 갈래 먹으려고요. 참으로. 오늘처럼 수확이 잘된 날이면 새참 양도 덩달아 푸짐해지는데요. 드디어 대게찜이 완성됐습니다. 다 잘 떨렸네. 다 잘 떨렸어. 맛있다. 맛있어. 고데기를 끝내고 바다 위에서 먹는 새참. 뱃사람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아빠가 정말 배가 고팠나 봅니다.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힘쓰는 일이 많으니 금세 배가 꺼지는 게 당연하죠. 힘들 때도 좋을 때도 언제나 가족 생각뿐입니다. 아니 너희들 엄마 허락도 없이 닭을 팔았던 거야? 아빠 선물 살 마음이 앞서다 보니 앞뒤 생각 없이 그만 사고를 쳤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엄마 그만 화 푸세요. 아빠를 생각하는 아이들 마음에 엄마는 그만 웃고 맙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소짓다가 아픈 발 때문에 아빠한테 가는 길이 힘들까 걱정된 건데요. 할아버지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목발이 완성됐습니다. 와, 소짓다. 정말 잘 걸어 다니네. 할아버지 덕분에 아빠한테 얼른 갈 수 있겠다. 기분 좋아진 소짓다. 내친 김에 한국어 공부도 해보겠답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한 거야? 이번에는 소짓다가 길을 물어볼 차례. 안녕하세요. 서울역에 어떻게 가요? 뭐 주세요? 만남.
엄마 춤춰 줘야 돼. 제일 그렇게 재밌어? 마음 어린가 보다 행복해. 엽자녀 언니 대신 할아버지에게 도전. 안녕하세요. 서울여에 어떻게 가요?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지따 덕분에 웃음이 끊이지를 않네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서는 가족. 이제 정말 그리운 아빠를 만나러 한국에 갑니다. 아빠를 만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체일링과 서짓다. 아빠에게 드릴 깜짝 선물에 한국어 공부까지 준비 완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처음 온 한국은 낯설기만 합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지고 맙니다. 아빠를 못 만날 것 같아요. 도대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 날, 매서운 꽃샘 추위 속에 눈까지 내리고 있었는데요. 처음 겪는 매서운 추위에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가족을 위해 제작진이 두툼한 외투를 준비했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추위는 끄떡 없겠죠? 그리고 하나 더. 소지딸을 위해 준비한 것이 바로 전동 휠체어. 어때 소지따? 마음에 드니? 경상북도 영덕에 있는 아빠를 찾아가려면 서울역에서 포항역으로 이동한 후 버스를 타면 되는데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서울역까지 가는 공항철도 타는 곳을 찾아볼까? 씩씩하게 도전을 시작하는 트윌링. 안녕하세요. 지하철 타고 싶어요. 지하철이요? 지하철 어떻게 타나? 여기 안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도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철 타고 싶어요.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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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내, 딴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버스 타는 거구나. 아, 나도 잘 몰라서 미안해요. 계속되는 실패에 의기소침해진 체일링. 이번에는 소짓다가 언니 대신 나서봅니다. 소짓다, 공부한 대로 잘해보자. 안녕하세요. 지하철 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지하철 탈 수 있어요. 나 못 봤네. 다리가 이렇게 쉬어 있구나.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뭐 치료받게 되나요? 불편한 발로 생활해온 소짓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지 못한 소짓다의 발은 해가 지날수록 악화되기만 했는데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발 상태를 점검받은 소짓다. 지금은 변형이 너무 심하고 이래서. 검사 결과가 나오자 아빠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소짓다의 두 발은 과연 고칠 수 있는 걸까요? 힘들지만 씩씩하게 아빠를 만나러 가는 소짓다 가족. 다시 용기를 내서 길찾기에 도전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우여에 어떻게 가요? 도와주세요. 다행히 이번에는 한 번에 성공. 친절한 아저씨 덕분에 공항철도 표도 일사천리로 해결.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아빠가 있는 포항까지 문제없이 잘 갈 수 있을 것 같죠? 서울역으로 가는 공항철도에 안전하게 올라탄 가족. 이제 한숨 돌려도 되겠죠? 이제 좀 쉴 줄 알았는데 소지따는 공항철도역을 찾을 때보다 더 긴장한 모습입니다. 소지따,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제일링은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하네요. 그래 얘들아, 우리 얼른 아빠를 만나서 꼭 안아드리자. 아이들이 오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른 채 아빠는 오늘도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독 출항 준비가 깁니다. 사장 다 해놔서 요거만 저 뒤에 깨알아. 그렇지 그렇지, 보도록 와라. 뭘 이렇게 꼼꼼히 준비하는 걸까요? 여기 안에 고기, 청어, 쌀레오, 동발, 저 문어 잡아. 꽁꽁 언 청어를 떼내어서 약 100여 개의 통발에 일일이 넣어야 하는 고된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통발하고 크물, 그리고 크물 매일매일 생소해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힘든 이 시간을 버텨봅니다. 드디어 배가 출항을 합니다. 3시간 남짓 걸리는 바닷길. 아빠는 보고 싶은 아이들을 꿈에서나마 만나고 싶습니다. 그 시각 언니와 엄마도 긴 여정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지따는 노선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네요.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서울역, 서울역입니다. 아유, 소지따 정말 잘했어.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할게. 처음 타보는 에스컬레이터. 잘 탈 수 있을까요? 동생의 손을 꼭 잡은 체일링. 그리고 씩씩하게 두 발로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는 소지따. 아유, 석잔네 씨 두 딸 정말 잘 키웠네요. 안녕하세요. 포항에 어떡하세요? 포항에 2시 35분에 기차가 있어요. 떡소리 나게 포항행 기차표도 사고 점점 아빠에게 다가가는 가족. 고맙습니다. 아빠,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가고 있답니다. 아빠에게 가는 길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시름 놓은 걸까요? 아이들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는데요. 집을 떠난 지 약 10시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 좀 쉬렴. 마지막 역인 포항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깨기 싫은 소지따.
아빠 만나는 꿈이라도 꿨나 보구나. 이쪽으로 타셔서 올라가시면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빠가 있는 영덕이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궂은 날씨 탓인지 역 주변이 휑하네요. 누구한테 길을 물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언니, 만나세요. 언니? 언니. 멍, 나냥 다 태워먹다. 지금 어떻게 될 거냐고요. 지금 아빠를 못 찾고 물어볼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비가 와서 해도 일찍 저물고 가족의 여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작진은 바다 위 아빠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지금 네. 가족들 데리고 여기 포항에 왔는데 오늘 아빠 만날 수 있을까? 저희는 지금 작업 중이에요, 아직. 오늘은 늦어가지고. 설상가상으로 아빠의 배까지 작업이 늦어져 다음 날 새벽에나 항구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얘기를 전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족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낍니다. 아빠가 배 일을 해가지고 오늘 아빠를 못 만날 것 같아요. 아빠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는데 예기치 않은 일로 당장 볼 수가 없게 된 상황. 가족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맙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다 보니 다른 일도 자꾸만 꼬여가네요. 금물 100개 있어요. 하나. 금물 100개. 레드. 계속해서 빈 금물만 올라오는 상황. 게다가 아빠의 몸 상태도 좋지가 않은데요. 올라오면 춥고. 석찬느 씨, 조금만 더 힘내세요. 내일이면 가족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결국 하룻밤 쉬어가기로 한 가족. 울적한 기분을 달래는 데는 음식이 최고죠. 오늘의 메뉴는 푸짐한 한국식 해산물 요리. 제일 먼저 눈길이 간 건 산낙지. 체일링이 용감하게 도전해 보는데요. 우리 소짓다도 한번 먹어볼까? 약들. 꿈을 대는 게 영 아닌가 보네요. 온종일 낯선 곳에서 길을 찾느라 힘들었을 텐데 맛있게 많이 먹어. 내일 아빠한테 들려줄 얘기거리가 하나 더 늘은 것 같죠? 역 근처 숙소에서 하루를 묵고 가기로 한 가족. 피곤해서 금방 잠들 줄 알았는데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렘에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네요. 아빠 앞에 오면 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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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내일은 꿈에서가 아니라 진짜 아빠를 만나러 가자. 다음 날 새벽. 아빠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여느 때보다도 힘든 하루를 보내야 했던 아빠. 네, 오늘 고기 없어요. 꼬박 16시간을 바다에 있었는데 오늘은 바다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야, 수포로 꽂혀. 야, 하나 꽂혀. 꽂혀. 속상해하는 아빠를 달래는 데는 이 꿀물이 최고랍니다. 이거 힘들어. 지금 뭔가 이거 힘들어.
새벽 강광에서는 배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경매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잡은 양이 많지 않아서 수입이 걱정됩니다. 고기가 없는데 가격이 사네. 뒷정리가 끝날 무렵 아빠가 반가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언제 봐서? 스물에서 4시, 4시. 나방에. 캄보디아에서 온 선원들 힘들 때마다 마음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넉살 좋게 안주거리도 푸짐하게 얻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다가 입에 한 3년 있다가 그 다른 배로 갔어요. 아, 성격 좋아요, 저 자가. 아, 성격 좋고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잘해요. 그런데 오늘은 저녁 약속보다 더 신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아침이 밝자마자 서둘러 아빠를 만나러 길을 나서는 가족. 안녕하세요. 예. 터미널 아비예요. 예, 어디 갔어요? 터미널 아비예요. 예, 터미널 열로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돼요. 예, 일로 오세요. 네, 터미널.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버스를 타고 영덕의 강구항으로 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여기 표 파는 데거든요. 아, 여기 표. 자, 어머니 한 명하고 학생 둘. 친절한 아저씨들 덕분에 강구행 버스를 잘 찾은 가족. 얘들아, 이제 곧 아빠를 만날 수 있단다. 와 있잖아. 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아빠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즐겁고 신나는 가족.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형 다들 비밀 거래. 그건 부대 거래 미가 이보 이 어쩌나 이 피밭. 강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영덕 버스 터미널입니다. 드디어 소싯다 가족이 아빠가 있는 강광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5분 정도만 걸으면 아빠가 있는 항구. 이제 정말 아빠와 가까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빠 만나러 가요. 아빠 만나러 왔어요. 아빠 이름? 아빠 이름. 아, 세꾼나이야. 여기 있는 제 배가 아빠가 일하는 배야. 다행히 오늘은 가까운 바다에서 그물 정리를 하고 있다는 아빠. 아!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빠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은 아이들.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잠시 항구 사무실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애기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요. 안내해도 되겠습니까? 아빠가 항구에서 도착하면 이곳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아빠 일하는 모습 보고 싶지. 그리고 제작진은 바다 위에서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가족에게 실시간으로 연결해줬습니다. 같이 하자. 가족들을 위해 힘든 시간을 홀로 버티고 있는 아빠. 아빠가 짊어진 외로움과 그리움의 시간이 고스란히 자매에게 전해집니다. 어느새 아빠의 배가 항구에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많이 지쳐 보이는 아빠. 아이들이 보약이 될 거예요. 오빠. 화면 속에서 아빠를 발견한 소짓다. 이제는 진짜 아빠가 눈앞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깜짝 놀려주기로 했습니다. 이걸로 얘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보는데요. 갑자기 익숙한 고향 음악이 흘러나오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아빠. 그리운 딸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딸의 목소리입니다. 아빠 사랑해. 드디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아빠. 아빠 사랑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토록 애타게 보고 싶었던 가족. 늘 품에 안는 꿈을 꾸었던 가족을 만납니다. 꿈은 아닌지 몇 번이고 아이들을 꼭 안아보는 아빠. 함께 있는 순간을 얼마나 꿈꿨었는지. 행복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릅니다. 이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아빠를 지금껏 버티게 한 거겠죠. 아빠를 기쁘게 할 생각에 얼른 선물을 내미는 아이들. 아빠, 아이들이 이 옷을 정말 힘들게 준비한 거랍니다. 엄마한테 야단 맞은 기억은 저만큼 사라져 버렸겠죠? 하지만 아빠는 아까부터 소짓다의 발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아픈 발로 먼 길을 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mau chỉ dân họ chờ mau mau rồi chọc bật spoon này nhưng chỉ làm chỉ ấy mau với mau ắt phải ấp nhưng chỉ bạch 적적했던 방 안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공간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빠는 소지 딸을 위해 병원부터 찾았습니다. 전기 치료할 아프 쳐에 증명아. 그 면 우퍼코 텀넙텀넙 서 닥터 톰톰 클랑클랑 하. 캄보디아 병원에서는 진료를 포기했던 소지 딸 발. 과연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소지 딸의 정확한 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슛. 여기 이제 찍은 엑스레이입니다. 관절이 이제 다 돌아가 버렸죠. 관절이 너무 굳어 있어서 살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뼈를 일부 절제를 하면서 돌아가는 부분을 교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발바닥으로 디딜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데요. 발바닥 쪽으로 걸을 수 있게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다행히 한국에서는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걱정입니다. 한번 하고 또 한 5, 6개월 지났다가 반대편 발을 수술하고 한국에서 수술한다면 비용도 2, 3천만 원 이상 많이 듭니다. 발을 고친다는 건 그만큼 아빠와 더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꼭 고쳐주고 싶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힘껏 뛰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빠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울 때마다 이 시간을 추억하며 웃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면 뭘 해도 즐겁습니다. 가족이니까요. 8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한 가족여행.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지금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겠죠? 아빠는 그날을 기약해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점점 헤어질 시간이 다가옵니다. 또다시 긴 이별을 해야 하는 걸 알기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붙잡고 싶은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빠가 다시 바다로 나갈 시간입니다.
이렇게 헤어지면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보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 아빠가 없는 사이 아이들은 또 얼마나 커 있을까요? 바이바이 꼬슴란!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가족은 지금의 슬픈 시간을 견뎌보려 합니다. 그리고 소짓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빠는 다시 바다 위에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견뎌나갈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며 웃고 슬픔도 행복도 함께 나누는 평범한 가족의 일상. 아빠는 그날을 꿈꿔봅니다.